네, 아이소메트릭을 하기 위해서 CAD 화일을 맥스로 가져오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CAD 도면을 지금 여기 오픈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중심 레이어도 있고요. 벽체 레이어도 있고, 요 안에 공간벽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벽을 나타내는 월 레이어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가구도 있으면서 사람도 이렇게 있는 이러한 디멘션, 치수 레이어도 존재하고,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폼, 이런 레이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좀 관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레이어 들어오셔서요. 이 COL, 얘가 컬럼 레이어, 벽체 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COL 레이어를 초록색을 탁 눌러서 현재 레이어로 두시고, 나머지들은 다 동결 주겠습니다. 동결은 프리즈, 얼린다라는 형태로, 우리가요, 여기 켜고 끄는 전구 모양, 온오프를 하지 말고 동결을 주셔야지만, 맥스로 가져갈 때, 이 동결된 거를 스킵, 빼고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동결을 한 상태에서 봤더니만, 네, 벽체 레이어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를 저장을 새로 해주고요. 자, 이제 맥스에서 화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다른 확장자는 임포트고요. 같은 확장자는 머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택 평면도를 오픈해서 가져올게요. 자, 이때요. 지오메트리 옵션에서 웰드, 나는 근처에 요 값에 있는 버텍스들은 웰드 합치겠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 레이어를 봤더니만, 보세요. 스킵 올 프로진 레이어, 얼려진 레이어를 스킵하겠다. 결국 COL 레이어만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해주시면 CAD 화일이 들어왔습니다. 자, 요 CAD 화일을 익스트루드 줄게요. 익스트루드 1800 좋습니다. 자, CAD에서 가져온 거는 아쉽게도 이렇게 낮은 버전에서는 얘네들이 CAD의 색상, 이 노란 레이어였으면은 노란 색상으로 나타나시는데, 요 높은 버전으로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까맣게 오고 있어요. 요거는 재질을 넣어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얘를 벽이라고요. 자, 벽체라고 줄까요? 벽체라고 이름을 주시고, 색상을 디퓨즈 컬러를 거의 흰색에 가깝게, 자,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벽체에다가 어사인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얘를 F4를 눌러서 현재 화면에서 엣지를 보도록 하시고, 엣지가 잘안 나타나시네요. 자, 요거는요, 십자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퍼스펙티브 글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리얼리틱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엣지드 페이스 나타내주겠다라고 해줬고요. 자, J를 눌러서 괄호를 없애줬습니다. 요거는 지금 벽체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가 안방이고요. 여기는 방 1, 여기가 방 2, 여기가 욕실, 이쪽은 거실, 부엌, 다용도실, 현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 쪽으로, 그러니까 안방과 방 이쪽으로는 바로 테라스로 나갈 거 없기 때문에 창문 밑에 미딘방이 없는데요. 요 방과 다용도실, 그리고 욕실 밑으로는 미딘방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탑뷰에서 스냅을 거는데 2.5D 스냅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버텍스에 스냅을 걸겠습니다. 2.5D 스냅은요, 위에서 스냅이 걸려서 그려지더라도 무조건 Z값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크리에이트 쉐입에서 렉탱글을 그립니다. 자, 탑뷰에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더니, 여기 퍼스펙티브 뷰를 보시게 되면 바닥으로 그려진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렉탱글을 그리고요. 다용도실에도 이렇게 렉탱글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제 2.5D 스냅을 끄고요. 얘네들을 익스트루드 돌출을 한번 해볼게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겠습니다. 얘를 익스트루드 주시는데, 얘는 창이 형성돼야 되니까 천만 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 다용도실에 그렸던 렉탱글 두 개도 익스트루드 주시고, 얘도 익스트루드 주십니다. 여기 창 밑으로는 조금 더 높습니다. 익스트루드를 1400 줄게요. 자, 이제 벽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Convert to Editable Poly, 폴리 오브젝트 변환했고요. 어타치로 어타치 어타치, 여기는 어타치 어타치 해서 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오브젝트에 멀티 서브 오브젝트,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재질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테리얼 넘버를 부여하고자 해요. 그래서 재질을 넣고자 하는 번호입니다.
면을 전체를 선택하셔가지고 일단은 1번이라고 줄게요. 폴리곤 머테리얼 아이디스 셋 아이디에 1 엔터 빈 공간 눌러 선택 푸시고요. 탑이나 아니 프론트나 레프트 뷰에서 위를 이렇게 선택하면 윗면이 선택됩니다. 윗면은 셋 아이디에 2번. 자 이제 나머지들도 번호를 부여해 볼게요. 여기 안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다중 선택이 되고 있고요. 자 이때요 무브 툴을 누르고 작업을 하면 차치 실수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셀렉트 툴로 셀렉트 툴은 오로지 선택만 잡아주는 툴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 잡은 것에는 3번 빈 공간 눌러 선택을 푸십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을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는 4번 이쪽 방을 한번 잡아볼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을 잡습니다. 5번 자 욕실 잡겠습니다. 6번 자 이제 거실을 잡습니다. 거실은 이쪽에 이렇게 코너로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다 잡으셔야 돼요. 여기도 벽체가 벽지든 벽에 뭐 페인트든 벽에 맞는 재질이 쓰여지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모퉁이에 있는 요 면까지 잡습니다. 자 지금 여기 현관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까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잡아준 면에는 7번이라고 재질을 줬습니다. 자 이제 서브 셀렉트 푸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머테리얼 넘버를 줬으니까 실제로 한번 재질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머테리얼 에디터에서 자 이게 지금 아까 만들었던 벽체입니다. 얘는 하나의 몸체인데 여기에 여러 개의 재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테리얼 타입이 여기 VLA 머테리얼 타입 부분을 클릭하셔서 처음 부를 땐 조금 시간이 걸려요. 머테리얼스를 펼쳤을 때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 얘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했던 거를 유지하겠느냐? 얘가 첫 번째 1번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1번이 벽체가 유지가 된 겁니다. 셋 넘버는 우리가 총 7개를 만들었으니까 7개 주시고요. 자, 얘 벽체를 얘는 벽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부모로 올라갔고요. 얘를 이렇게 밑으로 복사해서 인스턴스 하면 두 개가 쌍둥이가 돼서 하나를 고쳤을 때 나머지들도 같이 고쳐지니까 반드시 카피를 하셔야 됩니다. 카피 오케이. 자, 이거 들어가지고요. 얘는 벽이 윗벽이죠. 윗벽. 윗벽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윗벽이라고 주고요. 자, 부모로 올라갔어요. 윗벽에 가서는 색상을 깜장색을 한번 줘볼까요? 튜 세츄레이션 밸류 값까지 다 0이 되도록 오케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선 티가 별로 안 나네요. 윗벽이 까매졌습니다. 자 이번엔 거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들어와서 거실에는 디퓨즈 옆에 맵 버튼을 누르시고요. 맵스에서 비트맵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비트맵은 머테리얼을 가져오시는 거죠. 그래서 월페이퍼에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제가 안방 벽을 얘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런 그림이었어요. 자, 부모로 올라가셨고요. 자, 얘가 여기 거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얘는 3번이죠. 쇼 보겠다 라고 했는데, 지정했는데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UVW 맵이 지정되지 않아서래요. UVW 맵도 얘는 상자 모양이니까 납작한 플래너가 아니라 박스 형태로 하겠다. 그러면서 크기는 아까 뷰 이미지에서 보여줬던 그 크기를 하나로 보여줬을 때 크기를 몇으로 할 건지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자 땡겨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요 정도의 크기로 제가 500에 500에 500을 줬어요. 요 정도의 크기로 맵이 들어간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머터리얼에서 자 요 머터리얼은 살짝 실크 벽지 느낌으로 반사만 조금 줘볼까요? 한 3 정도로 해서 반사를 조금 주고요. 얘를 살짝 흔들리려면 리플렉스 그로스니스를 0.9나 0.95로 주셔도 되겠어요. 요건 그냥 말죠. 자, 부모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거실을 밑으로 다시 끌고 가서 카피 복사를 하는데 클릭해서요. 그쯤 옆에까지 같이 적용이 되네요. 그쵸? 거실이 아니라 방 1이다. 방 1에는 맵을 다른 그림을 가져오고자 하겠습니다. 얘는 스트라이프의
뭐 이런 걸 가져보도록 할까요? 잘 들어간 거 보이십니까? 부모로 올라가셨고요. 다시 부모로 올라가서 방 2를 끌고 가서 카피 복사했습니다. 얘는 방 2. 자, 방 2는 여기였죠. 근데 벌써 적용돼 있죠. 왜냐면 이 맵이 들어와 있으니까. 맵을 다른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바꿨더니 이렇게 잘 적용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부모로 올라갔고요. 자, 얘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카피 복사합니다. 이번에 얘는 욕실. 자, 맵을 클릭하셔서 욕실에 적합한 타일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타일에서 월 뭐 요걸 그냥 가져볼까요? 이렇게 적용된 거 보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 타일은 반사가 좀 많아야겠죠. 그래서 반사를 한 40 정도를 줬습니다. 자, 이제 거실 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끌고 와서 아니네. 오케이. 얘가 이름이 거실이 아니었군요. 안방. 그쵸? 3번이 안방이었는데. 자, 얘가 거실. 자, 거실에도 맵을 줘볼게요. 맵 클릭하셔서 월 피니쉬 월페이퍼에서 거실에 적합한 벽체를 거실이 애매하네요. 요런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로 작업을 했습니다. 대신 얘는 이렇게 40만 채 번쩍이면 안 되겠죠. 한 3 정도만 줘서 거실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요렇게 들어가졌어요. 보이십니까?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 벽에 재질을 다 넣었습니다. 자, 이번엔 CAD에서요. 바닥에 작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들어가셔서 뉴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얘를 플로어, 바닥이라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고요. 색상은 노란색하고 다른 이런 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현재 레이어를, 플로어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만들어 주셨고요. 자, 여기서 한번 작업해 볼까요? 렉탱글 해서 방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렉탱글을 그려주십니다. 안방도 그렸고요. 방을 그립니다. 욕실도 그립니다. 다용도실은 그냥 이렇게 통으로 하나 할게요. 자, 여기 현관도 그려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벽체 레이어를 프리즈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 COL 레이어를 프리즈 시키고요. 플로어 레이어, 바닥 레이어에서 P라인으로 나머지를 그릴게요. 여기 엔드부터, 엔드. 얘는요, 여기까지 오는 교차 지점. 그리고 엔드 이리로 퍼펜디큘러 크로스해서 닫아줬습니다. 자, 요거를 저장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S하고 덮어씌워 저장했어요. 자, 맥스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파일, 임포트. 자, 주택 평면도를 가져오십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짠 하고 잘 가져왔고요. 얘를요, 현재 그 스프라인 형태니까 면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오브젝트를 변환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씩 디타치를 해보겠습니다. 얘 선택하시고 디타치. 얘는 안방 바닥이죠. 안방 바닥. 자, 요면 선택하고 디타치 주십니다. 방 1 바닥 디타치 주겠습니다. 방 2 바닥. 그리고 얘도 디타치 주겠습니다. 아, 방이 아니죠. 욕실, 바닥.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요거 현관이었죠. 디타치 주십니다. 현관, 바닥. 자, 요거는 디타치 주실게요. 다용도실, 바닥. 자,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여기 거실이죠. 그럼 여기는 얘는 이름을 줄까요? 거실, 바닥. 요렇게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맵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머테리얼 에디터에서 빈 샘플 슬롯에서 자, 안방 바닥부터 만듭니다. 안방 바닥. 디퓨저 펜 맵 버튼 눌러서 비트맵으로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안방은 플로링에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뭐 요런 바닥을 한번 요 바닥을 한번 선택해볼게요. 자, 얘를 오픈해서 가져옵니다. 자, 요 그림입니다.
보이십니까? 요 그림을 봤더니만 얘가 지금 90인데요. 매직까지 포함해서 줄눈까지 포함해서 100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0이네요. 요게요. 길쭉한 거는 900이 되고 있고요. 요만치 좀 짤막한 건 600짜리입니다. 600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4, 6에 24. 그러면 600에 2400. 600에 2400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 만든다고 하는 건 바로 UVW 맵을 말합니다. 자, 안방 바닥을 어사인 했고요. 맵을 보겠다고 했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얘를 UVW 맵을 합니다. 높이가 없으니까 그냥 플래너 가능하고요. 랭스를 아까 계산했던 600에 2400을 주시면 이렇게 맵이 예쁘게 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터리얼에서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 안방 바닥을요, 옆으로 이렇게 끌고 복사해 가볼까요? 안방 바닥이 아니라 방 1 바닥. 이름을 다르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디퓨저 펜 맵 버튼 누르고 이 맵의 경로를 다른 맵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0에 6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를 방 1에다가 어사인 했어요. 얘는 새로운 객체니까 이 방 1은 새롭게 UVW 맵을 주셔야 됩니다. 맵의 크기는 600에 600. 자, 이렇게 들어가신 거 보이시나요? 네. 아, 머터리얼에서 아쉽게도 요걸 빼먹었네요. 얘네들은 살짝 반사가 있겠죠. 반사를 한 25 정도 반사를 줄게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는 0.95. 리플렉션 글로스니스가 1일 때는 서브 디비전스가 8이면 괜찮지만 1 이하로 떨어질 때는 한 15에서 20 정도를 줘야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안방 바닥을 작업을 했고요. 방 1 바닥도 마찬가지로 리플렉션 반사를 한 25를 줬고요. 요거는 매핑하고 렌더를 주고 나서 실제로 렌더 결과값을 보고 조금씩 수정해 줄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나는 여기 방 2도 똑같이 머터리얼을 요 방으로 주겠다. 주시면 맵은 들어가지만 맵의 크기는 지정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UVW 맵을 어떤 크기로 할지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객체니까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도 맵을 주시고 다 어사인 해주시고 객체가 별도의 객체이니까 UVW 맵을 계속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